안녕하세요. 보양나무뽕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 건강 잃지 마시고 조금 쉬엄쉬엄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휴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좋은 곳에 다 다녀오셨으리라 믿고 오늘 제난초 여행 31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온실안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가 살짝 넘어가니까 조금은 진정되는, 더위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온실안에 오늘 온도가 36.5도를 끊었습니다. 끊고, 지금 뭐 난들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에 저희들도 조금 얼마 전에 30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겨울 그 난초들은 요 습고 무더위 무덥고 비가 살랑살랑 내리주고 이럴 때 난초들이 제일 잘 자랍니다. 이때 물을 조금 게을리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냥 바로 탄저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물 주기가 겁난다, 그죠? 물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물을 적당히 제가 이래 가지고 밤에 이슬처럼 딱 1cm, 2cm 정도만 화분 위에 뿌려주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냥 빨리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난들을 그냥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줘가지고 적당히 영양제 주고, 또 무른다 싶으면은 조금 무른다 싶으면은 균제를 살포시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난들은 더 치명적으로 더 망가집니다. 균이 일단 붙었다 싶으면, 여름철에 균이 붙었다 싶으면은 최소한 15일에서 한달 정도 말려버리면은 그 균은 진정이 됩니다. 균제를 살포를 하면은 오히려 더 망가져요. 망가지기 때문에 뭐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양에는 40년 동안 아직까지 하면서 균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쳐본 역사가 없습니다. 충제는 쳐도 균제는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제를 치면은, 균제를 습고 덥고 습한 날에 균제를 치면은 더 난들은 더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현관에 어떤 유튜브인들이 그렇게 이래가 균제를 어떤 식으로 이래가지고 담가가지고 치고 낙서에 소독하고 아니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한테 낙서 살균 가습기 아니습니까? 그거 얼마나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난들한테 죽으라고 주는 겁니다. 죽으라고 살균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물론 아주 소량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괜찮은데, 소량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난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또 난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분무기를 살짝살짝 쳐주면 괜찮는데, 물에 균제를 물에 붕덩 빠져가지고 아니습니까? 맨해대를 빠져가지고 이렇게 심는다 그러는데, 이거 덥고 습한 날 아니습니까? 난들 아니습니까? 호흡기 자체를 아니습니까? 확 막아버리니까 나중에 아니습니까? 질식해서 물음병이 그냥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름철에 관리가 굉장히 이제 힘들면서도 쉬운 방법은, 저녁에 온도가 시원할 때 물을 주고, 아침에 자고 나면은 숯대가 뽀송뽀송할 정도로 아니습니까? 물을 적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아니습니까? 살아가는 거지. 온도가 나중에 아침에 온도가 막푹 올라가 보면은 고온 다습으로 아니습니까? 완전히 아니습니까? 물음병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물을 주시되 아니습니까? 팔을 한 20일까지는 아주 얇게 주셔야 돼요. 얇게 주셔야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 아이 동안은 제가 세 개를 가지고 분해서 기르다가 여기에 해고에 활짝 시킨 데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요래 이렇게 대작으로 돼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다 꽃은 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신하들의 행진이 돼가지고, 신하들의 행진이 돼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봐보세요. 꽃들은 나오고, 요 안에도 신하는 계속 자라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래서 대주가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꽃 엄청나게 밤에 완전히 이 안실, 온실 안을 가득히 그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 석극입니다. 쟁기씨. 요 아이들도 나무에 부작을 해놔나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차 신화까지 아니었습니까? 뽑아냈습니다. 3차 신화를 뽑아내가 물을 줬다가 말렸다, 줬다 말렸다. 여기에 신화들이 나는 이 아이들을 자랄 때 쭉 신화가 다 클 때까지는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신화가 다 크고 나면은, 입장이 폐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물을 주시고, 보통 보면 신화가 날 때 물을 많이 주시는데, 물을 많이 주시면은 얘들이 망가집니다. 안 왔으면 숲부분 벌써 많이 자랐죠. 벌써 한 70cm? 한 80cm 정도 자랐습니다. 내년에 또 멋진 작품을 기대하리라고 생각하고, 박기단도 그렇기도. 지금은 온시디움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온시디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에 밑에 잎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은행잎처럼 이래가 탁탁탁탁 말려버려요.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이 둥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아이들은 또 잘 죽지도 않아요. 요 아이들은,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름을 못 찾고 있는데, 이 덴드로비움입니다. 덴드로비움인데,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꽃들이 많이 달고 나옵니다. 물을 적게 줬을 때,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저쪽에 전에 날개님한테 분양을 하고 새초 가지고 한 3년 만에 이 정도 뿌려, 그, 이 정도 이래가지고 또, 그,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한 3년 있으면 또 한 다발 되게끔만 있으면 대주가 될 겁니다, 아마. 아. 여기, 브라시볼라 리틀스타 오리지널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조금 한가네 아니십니까? 이게 잘 피지를 않는다 그러는데, 요 시기에 아니십니까? 얘들은 꽃들이 굉장히 잘, 지난해도 많이 피었고 올해도 지금 많이 피는 거 피고 있습니다. 신화가 자라나오는 것마다 다 피고 있습니다. 조금 요 시기에, 이 시기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아마 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줘야 꽃들이 많이 피는 거 있어요. 겨울에나 봄에는 그 물을 주지 않다시피 해가지고 7월 달에 물을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얘 쳐다보면은 브라샤폴라 니틀스타 게일들이 꽃이 많이 피네요. 여름인 모양입니다. 부양에도 지금 꽃이 씨가 마르는 거 보면은, 그죠? 여기에 꽃 참 예쁜 꽃들이 하나 피었네요. 요 네임이 저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이래가지고 네임을 살짝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박지란 행렬입니다. 쭉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래쪽에 저희들이 박지란 이 포자가 떨어지는 걸 씨를 받으려고 이랬는데, 포자는 많이 떨어지는데 씨가 전혀 발화가 되질 않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건가? 다른 데서는 이래가지고 조금씩 난다 그랬는데, 몬스테라입니다.
갈래드림하고 100원이야. 그죠? 저희들 여기에 보면은 넬리아들도 지금 막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쪽에서 브라질에서 수입을 잔뜩 했습니다. 잔뜩 해가지고 뭐 지금 거의 지금 다 대주가 돼가지고 역시 넬리아들은 이래가지고 새쪽 내쪽에 있을 때는 멋이 없고 큰 대주가 돼야 우람하게 안 있습니까? 꽃들 멋지게 피우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 우리 저희들이 다 키우는 데서 한번 봐보세요. 밖을 바깥에 우리 부양에서 있는데 노지에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알을 막 낳고 있습니다. 알을 낳고 있는데 저 앞에 제일 앞에 가는 쑥놈 대장이에요. 쭉다 따라다니면서 지금 넬리아들도 꽃들은 많이 피었습니다. 저 안에 또 지금 피는 거 있고 씨방 다르고 있고 지금 꽃들이 많이 맺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꽃은 요 아이들은 꽃은 요렇게 피면 내려갑니다. 꽃은 하루만 피고 거의 하루만 피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대공 자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아니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되는 게 그냥 푹신푹신한 이런 솜털이 굉장히 진하게 아니습니까? 그렇게 붙여져 가지고 있어요. 아, 그 많던 히비커스 숙청 작업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니습니까? 되질 안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우리 운명하신 사도시 농장에서 부양으로 싹다 이주됐던 아이들 지금은 이제는 다 완벽하게 지금 다 회복하고 지금 새순 또 올해 새순을 다 지금 하나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내주에 내년에는 아마 아주 건강한 계절 아니습니까? 재탄생되지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다시피 저 부양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이 정도 제가 길렀던 난초나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 대한민국에 최고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설명한 대로 이래 가지고 길렀던 분들이 벌써 좋은 소식이 아주 많이 들려요. 벌써 꽃들도 피고 발부들도 굉장히 아니습니까? 아주 우람하게 아니습니까? 빵빵하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자랐는데 아마 회원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앞으로 아마 계속 올해는 좋은 기대 소식을 들렸으면 합니다. 지금 뭐 한간에 벌써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꽃방울을 두 사람이 그 꽃방울을 맺었다는 분도 들었고 또 우리 카페에 또 이래가 오늘 또 꽃방울을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맺어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요거 굴피를 해가지고 야생처럼 이래가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해가지고 붙이고 있는데 우리 부양의 야생석고기입니다. 야생석고 멋지죠? 그죠? 야생석고은 식재료 재료를 갖다가 심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거의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민뿌리를 그냥 돌 위에 그냥 바로 얹어놨습니다. 얹어놔도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이 또 뭔가 어떤 파크나 수태나 또 어딥니까? 마사토이 아니십니까? 깊게 묻으니까 다 뿌리 그 해가지고 물을 주니까 다 위에서 고화가 나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야, 멋집니다. 그죠?
아마 요 아이들은 내년에는 아마 크게 기대해도 될 거예요. 내년에 꽃필 때 아마 멋진 작품으로 될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름 한 80cm 정도 됩니다. 신화대가 한 60~70개 정도 안 있으면 꼴로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워크레나나 노빌료들 그 우든 여름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8월 달 아니에요. 8월 한 20일 정도 되는 데면 약간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데면은 발브가 급격히 굵어지면서 꽃을 밀어내는 그런 흔적이 있을 거예요. 멋있죠? 여기 한 군데 더 보면 더 멋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온실되음이지만은, 요 아이들 그 야생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들어왔던 건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피리온은 1년 365일 계속, 요 파피리온 1년 365일 계속 꽃이 붙어가 있습니다. 요 지면 저쪽에 나오고, 저쪽에 나오면은, 저쪽에 지면은 요뭐 이쪽에 나오고, 계속 꽃등 이래가지고 여기에 꽃등 피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여기에서 꽃이 다 지고 나니까 한칸 뒤로 내려가가지고 꽃이 나오고 있는데, 파필리오를 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로 꽃이 졌다고 해가지고 꽃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향후 한 2년간 꽃들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요게 위에서 한 7개 정도 피고 나서 밑에는 한 5, 6개 정도 피고 나면 또 4개, 5개 피고 안에서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꽃대를 행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꽃대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부양란 워크레나 발브 자랑길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성급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요는 여기에 보이는 요는 아이들은 꼭 아마 꽃대일 거예요. 꽃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부터 이제 물 관리를 해가지고 꽃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들 어떻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오는가. 지금 제가 쭉 내려가면서 그거는 발브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신화를 요거 위에 그 하나 받고 큰거 하나 받고 하나를 더 받았는데, 발브가 지금 살이 차오기 시작하면은 요때부터는 물을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발브 살이 차오기 한 일주 그 10일이나 10일 10일이나 2주 한 번에 10일에서 2주에 한 번씩 아마 주시고, 뭐그 조금 더 뭔가 이래 가지고 아랫부분 여기에 뭐가 보인다 싶으면은 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을 주지 그 어느 정도 물을 조금씩 물을 안 주고 물 주는 횟수를 자꾸 줄여 가셔야, 이제 지금은 줄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아들이 꽃든 그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꽃망울이 보이면은 아니십니까? 그때 물을 한번 또 주시고, 지금은 되도록 여기에 들어있는 알맹이들, 여는 아이들이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꽃 피고 내년에 신화가 자랄 때까지 요 에너지를 다 쓰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꽃이 나오는 시기에는 또 물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도록이면은 예쁜 꽃들을 볼수 있을 수가 있고, 난초들이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또 올해 새 신화를 하나 더 받아보면은 추위가 있기 때문에 물을 줘가지고 신화를 하나 더 받아보려면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신화들이 되도록이면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고, 지금 혹시 만약에 요 정도 이그 신화가 나오신 분들은 물을 주지 말고 이번에 물을 주지 말고
이번 31회차는 물을 주지 말고 했습니까?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다음번에도 아마 안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입장이 곧장 바로 펴져가지고 예쁘게 발브가 뿌리도 많이 나오고 예쁘게 진행될 거예요. 입장이 약간 위에서 벌어진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세요. 어느 정도 벌어진다는 거면은 요 정도 살짝 벌어지면은 요 정도 살짝 벌어지면은 아래쪽만 물을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종이컵 한컵 주고 또한 일주나 또 기다리다가 했습니까? 주시고 한컵 주고 나서 일주나 기다리다가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쳐다봐봐. 2차 신화가 이렇게 폭풍으로 이쪽에 나오죠. 요거 올해 요거 새로 신화 한번 요시요요요 신화 새로 하나 밟았고 2차 신화 받았고 요 3차 신화에서 또네 개를 또 받았습니다. 3차 신화에서 요쪽에 네 개를 또 받았습니다. 부양의 능력입니다. 이미 부양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저런 결과를 보신 분들도 톡톡히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부작이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발부스 쭉 나오는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난처는 기르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을, 진짜 물, 이게 얘들이 발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물을 안 줘도 성장 시기에는 약한 4개월, 5개월 동안 버팁니다. 버티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유튜브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신화나 뭐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화가 뿌리가 움직일 때 걔네들이 물을 주어야 잘 자랄 거 아니냐.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보약 33 밥을 많이 먹어서 자랍니까? 모든 엄마의 영양을 가지고 걔네들이 뿌리가 여기에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아니습니까? 엄마의 영양을 가지고 모든 게다 움직이고 크고 나서 물을 주면은 그 애들이 급격히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튜브인들이 잘못 전달을 했기 때문에 신화나 뿌리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초는 망가집니다. 망가져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조금 각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난초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조금 자숙을 하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깨달아가지고, 다음에 이 시민들이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게끔 말씀이고, 좋은 점을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남발전도 있는 거고, 또, 아름다운 난초를 기르고, 그분들이 정말 빨리 고쳐주는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 내년에는 요 방송 가지고 쭉 가지고 있으면 난초 여행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정말 한번 길러봐 보세요. 길러봐 보면은, 이때까지 난초를 길렀던 방법, 길러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요는 난초들도 이게, 우크라이나도 요 하나, 둘, 세 발보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세 발보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부양에도, 우크라이나 배양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아니습니까? 이게 배양을 할수 있는 배양을 속전속결로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세 발부씩 받아내는 아니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희는 세 발부 올해 하나, 둘, 세 발부를 받았습니다. 여기 정확히 하나,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를 받았습니다. 세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세 발부 받고 나서 아마 꽃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아직까지 지금 한 8월 중순 되면은 발브가 정확하게 완성, 8월 중순 되면은 발브가 정확하게 완성될 거예요. 요쪽에도, 지금,
원종 카틀리아. 원종 카틀리아인데. 야, 넥스입니다. 넥스가 작년에 지난해에도 부양해서 꽃 멋지게 피었죠. 피었는데 얘들 막 물 주니 물 많이 주니까 폭풍 성장합니다. 올해는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신화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나 붙었네 신화가. 넥스를 키우는 방법 이제 요령도 거의 터득을 했습니다. 진짜 넥스나 도이아나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힘든 식물이에요. 안셉스 플라메아 골디나입니다. 저쪽에 반대편에 우리 그 많던 아니십니까? 그죠? 올해 무염란 거의 한 300개를 아니십니까? 거의 다 매진 다 됐습니다. 한참 지금 아니십니까? 여기에 시스를 달고 놓고 있습니다. 있고 뭐 올해는 아마 이래가지고 지금 난초들이 시스 물고 있는 거 보면은 올 12월달 전시회 때는 난초 천국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아 여기에 그 젠마니 크레켓이라고 얘들도 계속 꽃들이 나오네. 미드나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 아래도 지금 꽃이 보이죠. 저 밑에도 보이고 얘들도 밤에 엄청난 향을 풍기고 하여튼간에 뭐 지금 꽃들이 그 원종 카틀리아들이 뭐 예사롭지 않게 핍니다. 지난해에 전시회 때 핏던 엘도라도 대주 올해도 역시 숫대를 막 그때 숫대 심는 거 보셨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숫대만 약 한 1kg가 들어갔었어요. 1kg 들어갔는데 올해도 막 건강하게 숫대 나중에 저거 숫대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 팽토분 조그만한데 저기에 숫대가 한 12개 분량이 들어갔어요. 12개 분량 들어갔는데 보이시죠? 벌써 지금 꽃대 밀어 올리는 거죠. 숫대에 꽁꽁 심으면은 죽는다 하는데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말을 했던 거는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농장에서 숫대 값이 아까워 가지고 숫대를 헐겁게 심으라는 그걸 그냥 고지 굿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숫대는 무조건 꽁꽁 저희 부양의 바보입니까? 그렇게 숫대를 그 비싼 숫대 A4를 그렇게 꽁꽁 눌려가지고 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쭉 심어본 결과 최고 좋은 게 장점이라 했습니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한 거고 우리가 분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부양 믿고 아니었습니까? 부양이 꼭 다 옳다는 건 아닌데 저기 벌써 이제 원종 카틀리아 애들 꽃들 밀어 올리네. 부양이 꼭 다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옳다는 건 아닌데 각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맞는 방법 개성대로 따라가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숫대에 꽁꽁 심어가지고 난초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겠습니까? 단단히 고정되고 발부도 예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랄 수 있게끔 물을 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깨어났죠? 그죠? 이제 이게 난초되었습니다. 난초되고, 지금 저희들이 다 이래가 2차 신화를 다 밀어내고, 올해는 올 전시회 때는 아마 큰 대주에서 꽃들이 여러 송이 아니겠습니까? 뭐, 한 화분에 아니라 5송이, 10송이서 이렇게 피는 대주들이 아마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난초를 키우고 싶은 그는 이제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에 요렇게 아까 보이시는데 요렇게 보이시면은 더 이상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은
이게 꽃이 안 오고 또 다시 신화를 가고, 요, 또, 또, 다 요렇게 이 정도 이래가 나왔을 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면 또 다시 신화를 가는 거다. 물을, 그때 되는 거면 물을 거의 끊어주세요. 끊어줘가지고,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같이 안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큰, 자, 우리 부양에 새로 맞춘 큰 토분으로 다한 개씩 한 개씩 다 옮겨가는, 옮겨가지고, 큰다 대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나중에 보시면은 제대로 된 워크라인을 보시고, 아마 일본에서도 이렇게 큰 대주를 아마 제가 전시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본 결과가 없어요. 난초는 크면은 다 무너진다는 그런 상식을 제가 깨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들이 저 난초 여행을 쭉 했던 그 방송했던 그 난초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다 여기에, 올해 또 지금 2차 시내를 하나 더 떨궈가지고 건강하게 있습니까? 난초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와, 난초, 저는 쌍으로 두 개가 나네, 신화들이. 두 개가 나고. 얼마 전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요 쳐다보면은 난초가, 아, 이렇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쌍으로 두 개씩 이렇게 날 수가 있냐고 이래가지고 묻는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지금 새로이 아니었습니까?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가 분갈이를 했던 최고 큰 대작으로 옮겼던 거예요. 수태를 꽁꽁 눌리 가지고 수태가 많으면 물을 많이 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아니었으면 상식을 깬거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수태를 많이 하고 해도 아니습니까? 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그럴까요? 어? 왜 부양을 아니습니까? 그렇게 아니습니까? 이래 몰아내려고 그렇게 할까요? 이제는 아마 이미 아니습니까? 그분들도 조금 아마 각성을 할 거예요. 더 이상 이래 가지고 하면 자기 이미지 손상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야, 밟아 좋습니다. 요 아이들도 그 곧 꽃대를 밀어내겠네. 요 아이들은 지금 꽃대예요. 여기 보시면 꽃대예요. 꽃대가 지금 맺어가지고 빠른 아이들은 아마 10월 초에 아마 필 거예요. 오늘도 영상도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 초과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래 자랑질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와, 이게, 나중에 이게 뭐, 그거 한번 쳐다보면 25cm가 되는 것 보면은, 카톨리아 이게 한 봄이 넘습니다. 그죠? 내한 봄이 넘는데, 25cm, 내한 봄에 20cm 보고, 20cm 뭐, 25cm 정도 나중에 밟아주는, 혹시 생각인데, 당구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아이들 작년 지난해에 전시회 때 피던 아이인데, 저는 한 개가 먼저 나오길래 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신화를 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신화 세쪽 받았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덥고, 지금 남부 지방에 저번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 비가 안온 지가 지금 거의 한 20일까지는, 20일 거의 다 돼가지 싶습니다. 20일 다 돼가고, 그래도, 저는 간간이 이제 물을 주는데, 이번에 제가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너무 더워가지고 나중에 한 저녁 10시 돼서 저는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약간 살짝살짝 이래가지고, 한 1cm 정도, 안개 정도, 안개나에다가 약간 이래가지고 살짝 스쳐가는 소나기식으로 아니습니까? 그렇게만 물을 주고, 수태, 우리가 화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을 그 1cm 이래가지고 아마 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아마 줍니다. 저희들은. 저두번 정도 주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잎이 피지 않고, 이제 잎이 나오는 데서는 위에서 절대 주지 마세요. 부양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잎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잎이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는 요 사이에 들어가면 잎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서는 요 화분에 이제 조금
저희들도 이게 이렇게 많이 있어도 여는 아이들은 그냥 물을 주면서도 살짝 뒤쪽으로 매 살짝 주고 맙니다. 어느 정도 키가 올려놨고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노빌리오들도 올해 진짜 정말 작품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뭐저 보시다시피 발부들 그 한번 봐보세요. 화분으로 대형 화분으로 옮겨나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작품이 됩니다. 오신 분들마다 다 감탄이에요, 감탄. 이게 나중에 이게 뭐 발부가 어떻게 들려나고 하고 있습니까? 다 이게 너무 크면은 나중에 이래가지고 막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도 지금 계속 발부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요게 요 아이들이 발부들이 아마 8월 말까지는 계속 커지지 싶어요. 더 이상 물을 주면은 또 신화를 밀어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물 조절을 해야죠. 자, 오늘도 듣고 무덥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주 32회에 뭐 좋은 꽃 소식, 좋은 소식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32차까지 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한주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